자, 그렇다면 이 혈당을 아무렇게나 막 재면 제대로 된 나의 혈당 관리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우리 당뇨 환자분들. 제가 이제 당뇨 영상을 매번 올릴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바로 혈당 체크죠. 자가 혈당 체크. 하루에 혈당을 꼭 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혈당 체크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당뇨 환자분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그 검사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내가 매일 그 검사 이외에도 내 자신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나의 건강관리, 당뇨관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혈당을 아무렇게나 막 재면 제대로 된 나의 혈당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잘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혈당을 측정하면 오히려 측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은 꼭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혈당 체크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과연 어떤 경우에 혈당이 잘못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지켜야 할 세 가지, 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뇨를 진단받음과 함께 혈당 체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어떤 혈당 체크기를 사야 될까요? 약국에 가서 보통 혈당 측정기 주세요 하고 사거나, 아니면 뭐 의료기상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하면 보통 뭐 이렇게 생긴 체크기를 줘요. 혈당 체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외관이나 화면 디자인 같은 거는 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렇지만 대체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혈당 측정기가 있고요. 혈당 측정기. 그리고 시험지가 있습니다. 시험지, 피를 묻히는 시험지. 그리고 피를 낼 수 있는 체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열기에다 꽂는 체열침이 있어요. 체열침. 그리고 뭐 알코올솜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준비물이에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혈당 측정기는 기계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씩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작하기 편하고 수치를 보기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혈당을 체크하는 혈당 체크기 말고도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시중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인슐린 투약을 받는 분이나, 아니면 하루 동안 신체 활동량이 많아서 저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혈당을 체크하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혈당 측정기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손가락 끝에 상처가 많고 더 이상 이런 혈당 측정기로 혈당 측정하기 싫으신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혈당을 체크한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뭐 심하게 저혈당이 오거나 너무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편은 아니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혈당 측정기를 사 쓰셔도 충분해요. 자, 그렇다면 혈당 측정기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시험지, 이 시험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시험지는 혈당 체크기 브랜드마다 다른 종류의 시험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혈당 측정기랑 시험지가 호환이 안 되는 거다, 맞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아예 끼워지지가 않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써 있기 때문에 거통에 써 있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유효기간은 보통 2년 정도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개봉하고 나서는 6개월입니다.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잘못 작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아무리 이걸 닫아놔도 완전히 밀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지에. 그래서 개봉한 지 6개월 이내에는 시험지를 최대한 다 써서 소모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한두 달 안에 다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는 6개월. 자, 이렇게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된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자, 우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을 안 씻고 바로 혈당을 재면 아무리 알코올솜으로 닦아도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어요. 손을 안 닦고 손만 알코올솜으로 한 번 소독하고 두 번 소독하고 다섯 번까지 소독했을 때, 그리고 손을 닦고 소독했을 때, 그리고 손만 닦았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 한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손을 씻지 않고 혈당을 체크하면 알코올솜으로 다섯 번을 닦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혈당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손을 다 뽀송뽀송하게 말린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소독하고 혈당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손을 닦았어요. 손을 닦고 나면 시험지를 하나 꺼냅니다. 시험지를 하나 꺼내요. 시험지를 하나 꺼내서 자, 혈당 측정기에다가 꽂습니다. 꽂으면 보통 혈당 측정기는 저절로 켜집니다. 이렇게 저절로 켜지죠. 소리 났죠? 저절로 켜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바코드처럼 생긴 부분을 이제 위쪽으로 해서 끼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합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켜지지가 않아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나면 이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앞에 놔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지를 이렇게 계속 열어두면 안 됩니다. 저는 잠시 열어뒀는데 이제 계속 열어두면 안 되고 바로 닫아서 꼭 닫아주셔야 돼요. 대충 닫으면 안 돼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빨리 변하기 때문에 꼭 밀봉을 해서 닫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체열기를 꺼내세요. 체열기. 체열기를 이렇게 돌리면 열립니다. 체열기를 돌리면 열려요. 그리고 체열침을 꺼냅니다. 체열침을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똑 따면 뾰족한 바늘이 보이시죠? 여기 바늘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맞아 들어갈 때까지 눌러서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꼭 맞추어서 닫아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체열기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체열기를 보시면 이 기계는 1부터 7까지 써 있네요. 1부터 7까지 써 있어요. 근데 이제 1부터 5까지 강도가 있는 기계가 많고요. 1부터 7까지 강도가 있는 이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늘이 깊이 찔러지는 정도를 의미해요. 1단계는 바늘이 아주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고 2, 3, 4, 5, 6, 7로 갈수록 바늘이 점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사람마다 이제 손가락 끝을 찌르는데 이 손가락 끝에 피부 두께가 다르죠. 피부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두께에 따라서 찔러야 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1부터 7까지 강도가 있고 대부분의 보통의 경우에는 3에서 4 정도 이 정도로 해놓고 찔러주시면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체열기 요거를 잠시 옆에 또 둡니다. 자, 이제 준비물이 끝났습니다. 혈당 측정기 이렇게 네, 요 시험지를 꽂아놓은 상태죠. 그리고 체열기도 이렇게 바늘을 꽂아놓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알코올솜으로 손을 닦습니다. 가운데부터 살살살 닦아서 내가 찌를 부위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코올솜으로 닦자마자 바로 찌르면 되느냐? 그렇게 찌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또 손가락에 남아있으면 측정값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보통 알코올이 마르려면 1부터 10까지는 숫자를 세알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고 나서야 알코올이 깨끗하게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10초를 세고 나서 이 체열기로 찔러줍니다. 요렇게 해서 아까 전에 요 버튼 있죠? 버튼으로 찔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는데 조금씩 나오죠. 이렇게 조금 나오면 사실 이거는 실패예요. 여기서 이게 짜죠. 보통 이게 짜는 거 안 됩니다. 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면 좀 피가 더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이렇게 짜면 피랑 체액이 같이 나와요.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체액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값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야지 피가 나오는 강도는 나한테 안 맞는 강도란 얘기예요. 약한 강도란 얘기죠. 자, 이 시점에서 한 번 쓴 체열침은 다시 쓰면 안 돼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열어서 버려주셔야 되고 다시 체열침을 꽂아주셔야 돼요. 또 찌르면 아프니까 이번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자, 찔렀습니다. 이제 보니까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는 이렇게 쥐어 짜야지 피가 났잖아요. 세 번째 손가락은. 그 상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피가 흘러나온 정도는 나와야 돼요. 오래되면 이제 혈당 측정기가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꽂아서 켜줘야 됩니다.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출되는 부위 있죠? 녹색 부분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살짝 네, 보통 빨갛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스며들도록 잘 흘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94가 나왔네요. 지금 공복이거든요. 94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손은 이제 피를 멈춰주시게 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꼭 눌러주시면 되고 한 번 쓴 체열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꼭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서 안 다치도록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빼서 예, 버려주셔야죠. 그리고 여기도 자, 한 번 쓴 이거는 다시 쓸 수가 없죠. 시험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버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계가 꺼진 다음에
항상 알코올 솜을 넉넉히 준비하세요. 알코올 솜으로 이런 데를 좀 다 닦아주세요. 의외로 또 피가 조금씩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조금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 잘 보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손가락을 해야 할까요?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고 두 번째 손가락에서 했을 때랑 세 번째 손가락에서 했을 때 혈당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 오차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은 그냥 돌아가면서 네, 어느 한 손가락만 희생하지 마시고 월화수목금 뭐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런 정도 차이는 크게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혈당을 측정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강도보다 약한 강도로 찔러서 내가 손가락을 짜야지만 피가 나올 때 당연히 부정확하고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손을 깨끗이 말리지 않고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정확하지가 않고 더군다나 핸드크림 같은 걸 발라서 로션이 남아있는 경우도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고 나서는 꼭 물기를 다 말리고 로션 같은 걸 바르지 않고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알코올 솜으로 손가락을 닦고 나서도 알코올이 다 마르지 않고 남아있으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로 닦고 나서도 알코올이 꼭 다 말랐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올바르게 했는데도 혈당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위의 기온과 장소 때문인데요. 자, 주위의 기온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혈당이 우리의 실제 혈당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추운 곳에서 혈당을 체크하면 실제보다 혈당이 낮게 나올 수가 있고 너무 더운 곳에서 체크하면 혈당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야외보다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측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산소 분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혈당 측정기의 원리가 산화 효소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피를 넣으면 실제 혈당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즉 산 위에서 혈당을 체크하면 산소 분압이 낮죠, 산 위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다량으로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C 수액을 맞고 나서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비타민C는 굉장히 강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않아서 기계가 오류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실제 혈당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혈당보다 높게 체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타민C 수액을 맞았거나 비타민C를 다량으로 먹은 직후다 이런 경우라면 혈당을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기온이라든가 장소 그리고 비타민C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대로 체크를 했는데도 혈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 구성품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성품들 시험지가 제일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고 난 거를 쓰시면 절대 안 되고 뭐 정확한 값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직사광선에 놔두거나 아니면 너무 고온 다습한 곳에 놔두면 이 시험지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서늘한 곳에서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열고 꺼내고 나서는 꽉 닫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지가 괜찮아도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인데 이게 잘못되는 경우는 기계를 이제 굉장히 오래 썼거나 자꾸 떨어뜨리거나 하면 핸드폰도 자꾸 떨어뜨리면 고장이 나잖아요. 예, 이것도 자꾸 떨어뜨리거나 너무 오래 쓰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병원에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가셔서 검사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내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혈당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요. 나의 그 당시 혈액 검사를 해서 이 혈액 검사로 나온 혈당값과 내 손가락 끝으로 체크한 혈당값이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나면 이 기계가 이상한 겁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계를 AS를 받거나 기계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혈당이 잘못 나올 수 있는 경우, 내 실제 혈당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혈당을 열심히 체크를 하다 보면 너무 손가락을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피가 너무 잘 안 나오는 거죠. 칠로 했는데도 피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혈당을 재기 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좀 씻어 주시는 거죠. 따뜻한 물로 씻어서 혈액순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올바른 혈당 측정기의 사용 방법, 그리고 혈당 측정기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혈당이 내 실제 혈당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내 혈당 관리,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순간의 아픔은 잠시만 좀 참아주시고 오늘도 내 혈당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